작년부터 이제 강의 조금씩 들었는데요. 저희 친정아버지가 고관절이 이제 부러졌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게 금방 회복이 안 되시더라고요. 그래서 금방 나오시겠지 했는데 한 이틀 있다가 좀 뇌가 좀 이제 경색이 오셨다 그래요. 인공호흡하는 걸 해서 여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또 가족들이 결정을 못하고 고민이에요. 우리가 다리를 다치시면 다리를 고쳐야죠. 고치다가 잘못될 일이면 잘못되면 됩니다.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. 어떤 일이 생겨갖고 내가 가시가 들어갖고 요때부터 내 인생은 또 뭔가가 변하고 있거든요. 다칠 땐 다칠 이유가 있었고. 그러면 이것을 그 내가 지금 치료하는 사람이 있죠. 이거는 아야 아픈 거로 해가 조금 아픈 거지. 내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는 아닙니다. 주위의 식구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죠. 이걸 어떻게 할까? 이제부터 다른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. 여러분, 우리 가족들의 공부가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게 작년에 이 본문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들었는데요. 지금 그 왜 조금씩 듣나요? 많이 좀 듣지. 그렇게 가면 내가 많이 듣고 너무 좋아서 자랑을 하면 딴 사람도 듣고 이러면 좀 더 가족들이 어림이 안 왔을 텐데 이 법을 만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이 법을 딱 만날 때는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이 큰 일이 올 일이 있어야 이 법을 만나요. 근데 이 법을 만나서 내가 너무 좋다가 보니까 내 질량이 모자랄 때 그때 어떤 게 오면 나는 그게 못 이기거든요. 병이 와도 못 이겨. 왜? 네 질량이 약해. 우리가 아픔이 오는 거는 왜 아픔이 오느냐면 너의 질량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강한 이 세균이 온다든지 강한 말이 온다든지 어떤 이 환경이 오면 내가 못 이깁니다.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. 그래서 면역을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면역을 잘 키우면 어떤 것도 이기낸다. 이것이 자꾸 면역을 키운다 하니까 홍삼을 먹으면 면역이 큰다던데 물질 면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. 네 정신이 약하면 어떤 병도 못 이깁니다. 네 정신이 약하면 육신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. 정신의 면역을 키워라. 이것은 네가 갖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내가 지식을 갖추고 모지렘을 갖추고 뭔가를 이게 모지렘을 채워야만 면역이 생기는 거지 홍삼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. 이 홍삼도 내 질량이 갖추어지고 면역이 내 이 영혼의 면역이 이 성장이 되면 홍삼도 저절로 생각 없이 먹어질 수 있는데 네 질량은 약한 게 홍삼 먹으려고 하면 이거 잘 안 돼요. 이제 스스로 이렇게 갖추는 것이 내 공부입니다. 내 공부 안 하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. 근데 지금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내가 묻는다면 앞으로 이 정법 공부를 난 열심히 해서 내 모지렘을 이제 갖추겠습니다 하면 그걸 내가 두고 보죠. 100일이라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다면 내 주위가 변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또 전에처럼 작년에 만났는데 듣다가 말다가 조금 듣고 말고 이렇게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어려운 것도 내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. 내 면역력이 강해지면 암도 퇴치가 돼요. 네 면역이 약하면 암이 내보다 더 발복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암이 발복을 해서 생명까지 걷어가는 거거든요. 이렇게 내 자신의 면역을 키워라. 이거는 내가 모르는 이 지식을 갖추고 이해를 못하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이는 질량을 키워야 된다.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어떤 환경을 봐도 이걸 내가 부딪히지 않고 바다가 흡수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. 이것이 공부입니다.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느님한테 매달리는 건 공부 아니에요.
이건 공부도 안 하고 시간만 내빌고 있는 거예요. 시간이 지나면 더 질량이 큰 인것들이 다가올 때 이거 처리를 못 해가고 너는 금방 어려워져요. 부처님한테 절한다고 택 반푼도 없는 소리. 부처님이라고 절을 할 때는 언제 하는 거냐? 우리가 30%에 있는 게 지금 신들이 작용한 겁니다. 지금 있는 이 사회 신들은 30%에 있는 신들이에요. 이게 도술신. 술의 신이다 이 말이죠. 이것은 우리가 30%도 안 됐을 때,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, 너무 무식할 때 매달리기 위한 이 신이 요 지금 현재 이 신들입니다. 이래서 도움이 됐죠.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신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. 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커온 거죠. 커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갔냐? 신은 요 자리에 있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 논리의 폼에서 요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. 우리 인간들은 질량이 이만큼 커버렸어. 너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안 돼. 부처님한테 네가 요만큼 있는 게 부처님의 역할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뭔가 기복을 하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신들은 전부 다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. 30%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 해. 근데 우리는 이 30%에서 넘어서 갖고 70%에 와 있어. 여기서 밑에를 보고 자꾸 도와달라 하면 네가 하늘에서 두드려 맞아. 이 못난 놈 이러고 혼난단 말이죠. 요거는 아닌 겁니다.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담당을 해주고 도와줬던 이 신장들, 부처님, 산신님 다 고마웠습니다. 이 예우는 갖출 줄 알고 내 공부를 해서 내 실력으로 이제 내 사회를 살려고 할 때 이 신들이 다 뒷받침을 해줄 수 있고 이 천신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의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. 그러면 뭐든지 해결납니다. 이해됩니까?